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독일이 전차 맞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프랑스까지 한 달이 걸쳤는데요. 이번 무대는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최근 저희 꺼리튜브에서는 밀리터리 단신 속보를 통해 루마니아가 신형 전차 300대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의 3파전 구도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노르웨이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독일에 패배했던 굴욕을 갚아줄 수 있는 서력전이 개최된 셈인데요. 다만 여기서 또 다른 서유럽이 맹주국인 프랑스가 끼어들었다는 게 변수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주력으로 운용하던 TR-85M1 비조누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250대에서 많게는 300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1997년에서 2009년 사이 이미 한번 현대화 개량을 거친 비조누리지만 이를 감안해도 이미 운용 횟수가 14년이 넘은 만큼 소요 재기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지척에 위치해 안보 불안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루마니아 정부는 이참에 앞으로 20에서 30년은 너끈히 운용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서방 전차로 기갑체계를 갈아엎을 심산인데요. 그동안 구소련제 장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루마니아군의 과거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개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저 그런 수준이 전차를 도입할 수도 없을 텐데요.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3개국의 주력 전차를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루마니아군 조달 담당관이 2023한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만큼 대한민국이 K2 흑표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은 지금 이 순간 개량 작업이 진행 중인 독일의 최신의 전차 레오파르트 2AA입니다. 의외인 게 있다면 프랑스인데요. 예상외로 많은 전문가가 루마니아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프랑스의 르클레르를 후보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르클레르는 가장 최근 모델인 XXI 통칭 시리즈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신을 포함한 총장 9.8m, 전폭 3.6m, 전고 2.5m, 총 40발의 포탄을 적재한 전투 중량이 58톤에 육박하는 제법 육중한 동체를 갖추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중량을 고려했을 때 최소 800mm 이상의 방어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주포로는 GIAT CN120 26-52-120mm 52구 경장 활강포를 탑재했고 M2 브라우닝을 공랭식으로 개량한 MEHB 12.7mm 공축기관총 한정 AAT-52NF1 7.62mm GPMG 한정을 부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연배로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 K1 전차와 비슷하다 보니 무장 자체는 다소 연식이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운용을 시작한 1993년도 당시 포구 속도가 초속 1800m를 넘겼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주포는 여전히 준수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가 자체 개발한 OFL-120탄을 사용했을 때 최대 650mm의 장갑을 관통하기까지 했는데요. K2 흑표나 레오파르트 2AA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밝혀진 러시아 전차들의 뻥 스펙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구식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열영상 장비부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차장과 포수에 독립된 자동 조준 장치 등 여전히 뛰어난 성능이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서 매우 정밀한 포사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버슬식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면서 운용 인원을 3명으로 줄인 게 상당한 장점입니다. 르클레르의 이 버슬식 자동 장전 장치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구동 영상을 보고 역설계에서 K2에 탑재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형식입니다. 이쯤이면 왜 전문가들이 루마니아의 신형 전차 후보군 중 하나로 프랑스 르클레르를 선정했는지 납득할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단지 희망편이었을 뿐 르클레르는 특징만큼이나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내구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르클레르의 최고 속력은 도로 기준 시속 약 72km, 야지 기준 시속 55km, 항속거리는 550에서 650km에 달하지만 유기압 평가장치가 낮은 온도에서 걸핏하면 파열되는 치명적 문제 때문에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스웨덴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독일 레오파르트2에 패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47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오죽하면 개발국인 프랑스조차 소요분을 1500대로 계획해놓고 정작 16.6%에 불과한 250여 대만 실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는 독일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 MGCS로 전량 대체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성능이 빼어난 것도 아니며 내구성도 부족한데 더군다나 비싸고 미래까지 보장할 수 없는 르클레르를 선택할 수 없을 텐데요. 다만 루마니아가 프랑코포니의 일원인데다 나토, EU 가입에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정치적 관계는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죄다 이웃 국가인 유럽이 지정학적 특징을 생각하면 정치적 관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는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차부터가 프랑스보다 한 수 위인데요. 레오파르트 2.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의 E8은 총장 9.9m, 전폭 3.7m, 전고 3m에 42발의 포탄을 적재한 전투 중량은 67.5톤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원이 추측인 이유는 레오파르트 2의 E8과 쇼트 아머 개선, 열상 장비 3세대 업그레이드 등을 진행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에서 사격 통제 장치, 개량, 트로피 능동 방호 체계 탑재 등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아직 실기체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개량이 이루어지면 중량만 68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영국의 챌린저2가 생각나는 엄청난 중량입니다. 또한 주포로는 레오파르트 2A67부터 라인메탈 120mm 55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하면서 화력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최소 75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탑3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K2 흑표, 미국 M1A2 에이브람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인데요. 부무장으로는 7.62mm, MGT-3A1 대공공 축기관 총 각 한정과 함께 76mm 8연장 다목적 연막탄 발사기 2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꾸준한 개량을 통해 최대 750에서 800mm 정도의 방호력까지 갖추면서 만능 전차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전차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단점이라면 초기형이 1979년에 배치되기 시작해 이미 연식이 충분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보니 포탑 균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과 수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후보군 중 가장 많은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K2 흑표가 레오파르트 2의 E8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차기 전차 도입을 위해 노르웨이가 진행한 적합성 평가 당시 대한민국의 K2 흑표와 독일 레오파르트 2A7은 성능 면에서 대동소이한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K2가 자동장전 장치와 세계 유일이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이용한 경이로운 충격 흡수 능력으로 기동 중에도 분당 12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레오파르트 2A7은 기동 간 사격 속도가 평시 12발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2A6까지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통 장치 등 어쩔 수 없는 구식 체계의 한계는 장기적인 교정과 명중률 면에서 K2보다 더욱 심각한 전투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여기에 K2 흑표의 독특한 형상도 상당한 장점이었는데요. K2 흑표는 포신을 포함한 총장 10.8m, 전폭 3.6m로 비교군 중 가장 크지만 전고 2.4m로 눈에 띌 정도로 낮은 축에 속합니다. 심지어 ISU를 사용해 차체를 최대로 낮추면 전고를 2m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전투 시 은폐연패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뜻인데요. 기동 간 사격부터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전술을 취한 상황까지 모두 K2 흑표가 레오파르트 2A7보다 한 수 위였던 셈입니다. 더군다나 부무장으로 7.62mm M62-21 공축기관 총 66mm 킬로미터 255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 2문, 주포로 CN-08 120mm 55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한 K2는 K279 기준 최대 800mm 이상의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은폐 상태이 초정밀 포격이 더해진다면 K2 흑표로 적 전차를 저격하는 상황까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자탄 방어까지 가능한 K2 흑표의 방어력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미 레오파르트 2A7 도입으로 사업이 종료된 마당에 여전히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이 회자되는 것도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레오파르트 2A7을 선택했다라는 추문이 끊임없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능으로만 보면 루마니아가 대한민국 K2 흑표를 도입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지형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도 K2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가을이 길다는 걸 제외하고 루마니아의 기후 조건은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한 편인데요. 특히 중부 트랜실베니아 평원과 동부 몰도바 평원을 나누는 카르파티안 산맥은 혹독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산악지대입니다. 당연히 유사시 북진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험지 주파 능력을 구비해 둔 흑표에 유리한 지형 조건인데요. 실제로 평지 시속 70km 야지 시속 50km, 최대 항속거리 450km에 달하는 K2는 60%에 육박하는 전면 경사 돌파력을 보유해 3.5세대 주력 전차 중 험지 주파 능력이 가장 우수합니다. 국토 중앙에 카르파티아 산맥을 끼고 방어 작전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장점인데요. 결국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대 문제는 유럽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도입니다. 앞선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성능 고하를 떠난 외부 요인 때문에 루마니아가 독일이나 프랑스를 선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은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러시아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도 문제지만 루마니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몰도바부터가 러시아의 내란 공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를 끼고 있는 폴란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굉장히 유사한 전략 체계를 공유하는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문화, 독일의 정치적 이해 관계보다 더 끈끈한 공동의 적 러시아로 묶인 군사적 혈맹인 셈인데요. 루마니아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 정치적 외부 요인을 끌어들이려면 다른 무엇보다 폴란드와의 관계를 우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과 공통된 군사 장비를 보유할수록 위급한 순간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유럽에 진출한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이제 막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무5 개발 완료 소식과 함께 그 강력한 위력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장의 골자는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해봤자 결국 보유 수량이 부족해서 보여주기식 전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심지어 저희 꺼리튜브 영상에도 이런 댓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미사일은 극비 전력입니다. 관련 정보가 극단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라 일반인 선에서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 대단히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우리 군의 경우 국방백서에서조차 미사일 전력을 수년째 축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상황은 충분한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죠. 현무5 개발 완료 선언과 함께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무5 양산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깊게 관여 중인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무5 양산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 부대 등에 최대 200여기 이상이 현무5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연간 최대 70여기 이상의 현무5를 생산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현무5급의 탄도미사일을 1년에 70기나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상식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생산력입니다. 일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전쟁을 준비 중이며 스스로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착각하는 대만조차도 슝펑3의 연간 생산량이 70기, 슝펑2는 131기에 불과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미사일의 체급입니다. 대한민국 현무5의 경우 알려진 정보는 적지만 발사 시험 형상을 다방면으로 분석한 결과 총장 16m 내외, 직경 1.6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 전체 중량은 무려 36톤에 육박하는데요. 반면 대만 슝펑3의 경우 총장 약 6m, 직경 0.4m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사일 전체 무게는 1.5톤, 탄두 중량은 225kg을 간신히 넘기는 소형 미사일인데요. 한마디로 현무5와 비교하기엔 애초에 사이즈 레벨이 다릅니다. 전쟁 준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70기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건 오히려 대만의 미사일 생산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론 슝펑3가 대한미사일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5와는 체급부터 사용 목적까지 모두 다르니 생산력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사정은 슝펑2, 일명 슝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인 슝성은 길이 6m, 직경 0.5m, 탄두 중량 200kg, 전체 중량은 1.4에서 1.6톤 정도로 외형은 슝펑3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사거리 약 800에서 1000km에 달하는 슝성으로 유사시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고 이를 이유로 슝펑3보다 약 2배 많은 연당 131기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생산 물량인데요. 슝성의 경우 현무5보다는 같은 순항미사일인 현무3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현무3 또한 길이 6.2m, 직경 0.6m, 발사 중량 1.5톤에 탄두 중량만 500kg으로 탄두 중량을 제외하고는 슝성과 거의 비슷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미사일이 연간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과 대만의 생산력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 군은 현무2, 현무3를 모두 합해
약 10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도미사일인 현무2의 보유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대입해보면 대략 35에서 400여기 남짓이 현무3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건 사거리만 1500km에 육박하는 현무3C가 2010년 실전 배치에 돌입했고 이후 1년 뒤인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이미 선원 1급 잠수함에 탑재된 채로 발사 대기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해에는 사거리 500km의 함대지 버전인 현무2A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배치되었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현무3의 배치기간은 길어야 1년 남짓입니다. 즉 1년에 최소 350에서 최대 400기의 현무3를 양산했다는 건데요. 이쯤이면 대만의 흉성보다 2.6에서 3배 이상 많은 생산량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에 비교할 만큼 어마어마한 격차인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향후 5년간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2019년 때만 하더라도 대만의 슝펑3 연간 생산량은 약 20기, 흉성 연간 생산량은 약 80기가 한계였는데요. 자칫 너무나 큰 수준 차이 때문에 저희의 가정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실까?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만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물량의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비축 물자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의 미사일 생산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 의회가 공개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2020에서 2022 기준 미국이 연간 평균 장거리 대한 미사일 조달률은 고작 38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닥난 비축 물자를 메우려면 최소한 1년에 200에서 250기의 미사일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다르지만 그나마 현무5와 생산 난이도를 비교할 만한 ICBM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비록 현재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군사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NNSA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80기의 ICBM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간 70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생산은 언감생심인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경우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3년 기준 9K720 이스칸데르의 월평균 생산량이 넷에서 9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서방의 제재와 전문 인력 부족, 산업 장비 공급 장애 등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막강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무려 1970년대 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미국에 미사일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자주 국방의 기치를 내걸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현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국제적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안보와 국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의 선 강대국들이 사다리 착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대량 살상과 파괴가 가능한 미사일은 존재 자체만으로 국가 간이 전략적 협력과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들의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정하는 국제법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후발주자가 이러한 각종 규제와 협약을 뚫고 독립적인 미사일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데요.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바로 미사일의 발사 방법입니다.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미사일 사일로 형식과 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사일로는 지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설로 미사일을 수용하고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해치가 열리고 미사일 탄두가 장엄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미사일의 보관기지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철근과 강철로 강화된 구조물로서 설계되며 평시에도 미사일을 수직으로 보관하여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보통 사일로는 핫 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발사대 내부에서 추진체가 점화하기 때문에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은 단순하지만 발사 직후의 고열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일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보관은 상당히 안정적인 반면 적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한데요. 이외에 건설 및 유지 보수의 비용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사일로를 폐기하고 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또한 텔을 이용한 발사 방식을 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텔은 쉽게 말해 미사일을 수송하기 위해
특수한 차량이나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게다가 통상적으로 미사일이 점화되기 전에 밖으로 추진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과 발사관 간의 열과 충격을 줄여 미사일의 수명을 연장하고 발사관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사거리나 화력에 제한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일로보다는 테리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문제는 국방백서 등의 서류상에 기록된 우리 군의 텔 보유량은 고작 60대로 보유한 미사일을 모두 운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기록이나 정보 출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보유한 지대지 미사일의 합계 6,000개를 훨씬 넘습니다. 이 중 KE-39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현무2의 물량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텔 60대로는 전체 보유 물량을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이 텔 보유 수량을 60대로 표기하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일종의 연막작전용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무5가 아직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을 때 국내 모처에서 16에서 18개의 바퀴를 단 텔이 목격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현무2 발사용 텔의 바퀴가 10개였던 걸 생각하면 이보다 최소 1.5배 이상 커다란 신형 미사일이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군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텔도 함께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발사 수단이 부족할 수는 없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략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서해 무인도 미사일 기지나 합동화력함 등의 부가적인 발사 방법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하려 해도 상황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사회문화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독보적인 초강대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둘 힘에 겨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미국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평소 같았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개입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겠지만 하필이면 이때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해버린 중국이 대만을 빌미로 시비를 틀고 있습니다. 졸지에 미국은 자신들이 최대의 적인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해군력이 문제입니다. 고작 수년 사이에 중국 해군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미국마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인데요. 결국 궁지에 몰린 미국은 자신이 강력한 우방의 SOS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우리 전투 함정들이 우수한 성능과 경이로운 생산 능력이 증명되면서 중국을 상대하려면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미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상황은 미국에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대리전을 치러 온 미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통해 이제 미국은 병력 지원 없이 무기체계 공급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가깝게는 이라크 전쟁 당시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강제로 전역을 정지하는 스톱로스 제도까지 시행했던 미국 입장에서 이는 혁명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더군다나 자국군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최대의 적인 러시아를 억제하고 평화에 찌들어 방만했던 유럽의 군비 증강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으로서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체계 지원을 결정했던 것도 결국 전략적으로 이득을 보는 결과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미국은 군사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 속도가 비축분 소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55mm 포탄의 경우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약 1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미군이 십수년간 창고에 쌓아둔 포탄 100만 발이 고작 500여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진 셈인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추가적 사용 없이 155mm 포탄 생산에 총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비축분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6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쟁 초기와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105mm 곡사포를 주력으로 사용하거나 전차를 이용해 장거리 포격전에 나서는 것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155mm 포탄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재고 부족 상황은 러시아가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국도 만만치 않은 소모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같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는 최첨단 전력은 여전히 질적, 양적으로 막강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최전선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은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FGM-148 제블린의 경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로 흘러간 물량만 무려 8,500대가 넘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전과를 올리긴 했지만 미국이 지금 수준의 생산 속도로 이 비축량을 회복하려면
약 12.5년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이외 지역이 추가적인 저강도 분쟁 발생 가능성을 핑계로 제블린 지원을 중단했을 정도인데요. 그나마 에밀사이 하이마스의 경우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전 완료한 하이마스는 약 20대 현재의 생산 속도로 회복까지 약 3년이 걸리는 물량입니다. 여기에 18대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니 단순 계산으로 하이마스 비축 물량 회복까지 약 4년이 필요한 건데요. 미군이 보유한 전체 물량을 생각하면 고작 38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애초에 하이마스가 해외 전개를 염두에 둔 하이 모빌리티 알티얼리 로켓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유의미한 전력 공백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편제로 치면 2개 대대급 물량의 4년간이 공백이 생겨버린 셈이니 절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생산 공백이 결국에는 해상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 맞다나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군 투입 없이 장기 대리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미국 정도의 국력이면 끄떡없는 수준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미국의 경제사회 상황이 얼마나 어지럽다 한들 애초에 득보다 실이 크다 판단되었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중국과 대만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 군단화 중국 해군은 폭발적인 속도로 규모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미 해군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 해군은 360척의 전투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보다 60척 이상 많은 물량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최소 400척 이상의 전투함을 보유할 예정인데요.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업이 한때 중국에 위협받았던 걸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상업용 선박 건조 인프라와 인력, 생산 기술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다수의 전문가가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 등 비공식적이고 은밀히 준비 중인 전력까지 포함한다면 중국 해군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최소 2배 이상은 클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무대로 중국과 태평양 패권을 다투는 중인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물론 질적 우위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중국이 머릿수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미 해군의 전력 투구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기껏해야 그네와 다를 게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타국의 내해입니다. 파견할 수 있는 전력도 제7함대를 포함한 2개 함대 정도가 고작일 텐데요. 이쯤이면 소위 말하는 물량 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전은 란체스터, 펍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장입니다. 쉽게 말해 양쪽 군대가 동일한 화력을 보유했다 가정했을 때 숫자가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건데요. 고작 13척의 판옥선으로 일본군 함대 133척을 무찌른 명량 해전 같은 사례를 생각하면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압도적인 물량은 그 자체만으로 전술이자 전략입니다. 결국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미국도 중국만큼 함정이 숫자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45년까지 보유한 함정의 숫자를 350척으로 늘릴 예정인데요. 잘 못 보신 게 아닙니다. 중국이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간신히 2045년은 되어야 350척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3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이 기껏해야 1척 이상은 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함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적으로 CNN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미국이 사들이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군사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세종대왕급 구축함인데요. 일례로 중국 해군의 주력인 1만 2천에서 1만 3천 톤급 055형 구축함과 비교해봤을 때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배수량 1만 600톤 내외로 크기 면에선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화력면에선 오히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압도적인데요. 055형 구축함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112셀인데 비해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무려 128셀에 달합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96셀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동시에 무려 32셀이나 많은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셈입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늘상 질적 우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해군은 창군 초기부터 고화력 함정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함정은 동급 대비 눈에 띌 정도로 높은 화력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함정은 전 세계 1위를 탈환한 막대한 조선업 인프라를 보유한 만큼 건조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례로 동급 배수량의 호위함을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최소 3분의 1 저렴한 가격에 건조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몰락과 만연한 비용 과잉 청구가 이토록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수십 년 전부터 노력해온 승선 인원 감축의 효과로 동급 대비 절반의 승무병으로도 함정을 운용할 수 있고 함정 무기체계
레이더, 이지스 시스템 등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큰 노력 없이 한국산 함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국으로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2월 미 해군 수상함 사업을 총괄하는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토머스 앤더슨 해군 소장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조선소 등을 방문한 것도 대한민국의 함정을 수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앤더슨 소장은 세계 최고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조선소를 찾았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함정의 우수성은 이미 미국 이전의 수많은 수출 사례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국에서 총 24척이 해외 함정을 수주해왔는데요. 특히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지난 2020에서 21년에만 2600톤급 호위함 2척, 2021년 3100톤급 초계함 2척을 추가로 수출했고 지난 2022년에는 2200급 원해경비함 6척을 필리핀으로부터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이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이 예고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함정은 헬기 무인기 탑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구매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탑재 장비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듈식 선체 설계를 적용, 맞춤형 건조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지원함도 전 세계 함정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인데요. 대한민국의 군수지원함은 영국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등에 수출되어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 금지 국가를 제외한 향후 10년간 국제 함정 시장이 기대 가치는 무려 76조 원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복합 무기 체계인 함정은 한 척만 수출해도 각종 시스템과 공급망까지 전부가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지상이나 공중 무기 체계에 비해 수출에 연관된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